아,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 와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같아요. 그러니까. 아, 성수 내가 봤지? 성수 딱 갈 때 우리가 쫙 쫓아오는 게 잘한 거지? 네. 봐봐. 그래도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렇게 좀 더 양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. 좀 더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. 아유,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너무 맛있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뿌듯하시겠네. 네. 아, 어머니 여기 계좌. 근데 이거 40. 다른 것도 이렇게 받으실 거 없으세요? 어머니 그럼 이게 다 45만 원이네요? 가격으로 치면 이제. 와, 황금. 금이네, 금. 와, 이거 임금님. 회를 지금 몇 마리 시켰는데. 그럼. 받으실 건 받으셔야 돼요. 아니요. 아니,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어. 받으세요. 받으시고. 제가 뭐 아들 잘 그거 해달라고 이제 뭐. 아들은 아들이고. 그러니까 제가 대접하. 아, 이거 아니에요. 제 철학이 엄마 진짜 엄마 마음은 저 마음인데. 안 돼, 안 돼. 신분증, 신분증. 무조건 내고 가요. 되신가? 하나님. 네. 제가? 아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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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아니, 아니, 저. 아니, 주세요. 그리고 제 철학이 있어요. 이게 만약에 성수네 집으로 갔으면은 안 받으시는 게 맞아요. 근데 여기는 업장이기 때문에 좋다, 받으셔야 좋다. 돼요. 그 집이다 생각하시고. 아니요, 아니요. 집치고는 구조가 이상해요. 네네. 받으셔야 돼요. 마침 잘 오셨으니까 뭐 한 끼 대접한다?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해준 거지. 아, 그래서 그 물고기 잡아서 수수건 채워달라고 그랬지. 오. 어머니가 한 분이신데 물고기 그만큼 잡아서 종류 정확히 맞춰서 넣어놔야 돼. 돌돔하고 아까 밀치하고 우럭이랑 그대로 넣어야 돼. 똑같이 생긴 애로 넣어야 돼. 그리고 아니야, 계산을 했던 게 맞아야 돼. 어, 진짜 많이 비었다. 어떡해. 다 넣었어. 어, 제일 경험한 거 같아. 아, 진짜? 어떡해. 저거 수조 청소한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야, 싹쓸이였구나, 진짜. 그러면 어머니, 혹시 여기 괜찮은 낚시하는데 괜찮은 데 있으세요? 야, 성수가. 성수 알아요? 뭐, 저 하니까. 아, 그래? 성수가 안 내겠지. 아, 그럼 저희가 낚시를 해갖고 낚시해서 잡아서 저기 수족관을 완전 꽉 채워드릴게요. 네? 완전 꽉 채우는 걸로 하자고. 생각해 놓으세요, 원장님. 네, 가자, 가자.